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인류는 수확한 농산물의 신선도를 오랜 기간 유지시켜 채소를 구하기 힘든 계절에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저장법을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식초를 이용한 피클과 같은 절임 음식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역사는 놀랍게도 기원전 2000년경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의 요리,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피클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소들은 왼쪽부터 적양배추, 청양고추, 파프리카, 양파, 무, 오이입니다. 껍질을 벗겨낸 무입니다. 지금 자르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 굵기로 길게 썰어도 되고 치킨무 크기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손질을 마치고 믹싱볼에 담아 소금 한 스푼과 설탕 한 스푼 반을 넣어 30분에 절이는 과정을 통해 여름 무특유의 아린 맛을 빼줍니다. 겨울 물을 쓰실 경우에는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배추나 미니 양배추를 써도 되지만 자색 양배추를 쓰게 되면 안토시아닌이 피클을 예쁜 핑크빛으로 만들어줍니다. 적양배추의 심지부터 제거하고 부스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으로 떼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큰 볼에 양배추가 잠길 정도의 물 1리터 붓고 혹시나 있을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식초 2스푼을 풀어 약 10분 정도 담가뒀습니다. 오이는 백오이를 3개를 사용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오이를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씨를 발라냅니다. 그릇에 모아둔 오이씨는 드시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쓴맛이 나는 끝부분을 살짝 잘라내고 너무 얇지 않게 썰어둡니다. 다음은 파프리카입니다. 색감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지만 절였을 때의 향과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파프리카를 하나씩 준비해서 꼭지와 씨를 제거 후 깍둑 썰어두고 양파도 파프리카와 비슷한 크기로 손질해둡니다. 양파는 육류 요리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곁들임 음식으로 좋으며 피클물에 절여두면 매운맛은 빠지고 단맛이 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할라피뇨의 대체품으로 넣는 청양고추입니다. 모든 야채들이 전신욕을 하게 될 피클 주스는 통후추, 계피, 정향, 바질, 올스파이스, 겨자씨 등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재료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향신료가 피클링 스파이스입니다. 피클링 스파이스 없이 만드시려면 통후추나 후춧가루를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많은 양의 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클 주스는 정수물 1.6L, 양조 식초 800ml, 설탕 800g을 사용했습니다. 냄비에 물, 식초와 설탕의 비율을 2:1:1로 맞춰서 넣고 소금 한 스푼 반, 피클링 스파이스 세 스푼, 월계수 잎 1.5g을 넣어서 끓입니다. 피클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뜨거운 물을 바로 끼얹으면 채소가 물러지면서 푹 익게 되니 손을 넣어도 뜨겁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되도록 한 김식힌 다음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 절여둔 무에서 빠져나온 수분을 빼내고 적양배추도 건져냅니다. 피클을 저장해 둘 유리병은 5L짜리 용기입니다. 열탕 소독을 끝내고 채소들을 조금씩 소분해서 켜켜이 담아주세요. 채소를 한꺼번에 왕창 쏟아붓지 말고 종류별로 조금씩 덜어서 유리병을 채워주셔야 편하게 다양한 피클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재료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여백을 두지 마시고 빽빽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김장을 하고 여름에는 피클을 만듭니다. 새콤달콤한 피클은 폭염으로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워주기에 좋은 반찬이 됩니다. 일시적인 식욕 부진은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냉장고에서 놀고 있는 채소들이 있다면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